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꾸바공 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 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까스트로 루스 2012년 8월 6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지방 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속회의를 지도하신 신돌스를 맞으며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안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리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더욱 빛이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8일 창성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용림 동지, 김기남 동지, 김평희 동지, 곽봉기 동지, 로드철 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당, 성, 중앙기관,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일꾼들, 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창성연속회의는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역사적 계기, 창성 땅에 펼쳐진 자랑찬 연실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깡그리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혼신과 노고의 빛나는 결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오늘 우리 화평군의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지방공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겠다. 역사적인 창성연속회의 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일도세우시려는 경리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가자 이런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먼저 역사적인 창성연속회의 신돌설을 맞이하고 있는데 경리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고전적 노자 역사적인 창성연속회의 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일도세우자를 바라는 감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최 50일 1962년 8월 8일 지방 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속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창성연속회의 이후 도내 시군들에서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지방공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인민 소비품의 대부분을 자체로 생산 보장한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부르의 고전적 노자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시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고 토론자들은 온 나라 지방공업 발전의 본보기 군으로 천지 개벽한 창성군은 이르는 곳마다의 김종일 애국주의가 역력히 숨겨 있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유언과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받들어 창성연속회의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향시킴으로써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리상을 활짝 꽃피워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지방 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속회의 신돌을 맞으며 최용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당, 성, 중앙기관, 지방의 당, 정권, 경제기관 일꾼들이 8일 창성군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창성군에 새로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이 태양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창송혁명 사족관에 들어선 그들은 창송군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옥을 새기시며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의 혼신의 노고를 가슴에 새겨안으며 사족물과 사족 자료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창송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참관했습니다. 식료공장, 식료가공공장, 가구공장, 종이공장, 마대공장,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졸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창성 땅에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졸감했습니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 오보이 장군님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혁명의 지휘송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최용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당, 성, 중앙기관, 지방의 당, 정권, 경제기관 일꾼들은 8일 군문화회관에서 창성군 예술서적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소라와 합창,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대화시 창성의 새 역사, 합창 오늘의 창성, 황금산 타령, 도견 보, 이야기와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 기타 병창 이야기,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가무 이야기, 즐거운 방목길, 합창시와 합창 한마음 따르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풀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졸세위인들의 불미리 업적과 급품 속에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우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창성 땅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양호장을 잘 건설해서 노동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 때를 한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회룡 대송 담배공장에서 물고기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양호장은 세 개의 야외 못과 한 개의 실내 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못들의 깊이는 물면으로부터 3m가 넘습니다. 그곳은 적은 면적에서 층별로 많은 물고기를 기르자는 데 있고 겨울에는 물고기들 생육 조건을 보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먹이를 위주로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서식장에서 키운 단백풀들과 미생물들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평양 기계설비 전람회가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위하여 진행하는 이번 전람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더이칠란드,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한 3개의 유로 나라들에서 온 50여 개의 무역회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이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 있는 CNC 공작기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된 금속, 건재, 화학, 방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계 설비들과 공구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진행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We are selling machine tools like lathe machines, machining centers, fabricating machines.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quite steadily, quite quickly, and we wanted to find out whether there's a demand for machine tools which are not produced in North Korea but imported. A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machine tool show is in North Korea, and it's also the first time for us to go to North Korea. We thought we keep costs low and only make a booth for first interest. We saw the day before yesterday and yesterday that there is a lot of interest on the visitor side to get information for the machines. It looks for me that there is a demand for such kind of machines, and I think for the next time we will also attend the show to deepen the relation. 我们是第一次到朝鲜来，首先呢，我们对这个城市呢感觉是非常好，因为之前呢也我们也因为朝鲜的外面的报道呢也很多，但是呢这次来呢，我们感觉到
我们很多印象呢是有了很大的变化，因为这是一个非常美丽的城市。因为我们也到过世界上很多国家，来之前呢，我曾经看过一个报道说平壤是世界三大花园城市之一，另外两个呢是日内瓦跟新加坡。当时我们可能有点还不相信，但过来以后确实发现呢，平壤是一个非常美丽的城市。我们生产是各种各样的便携式的发电机组和发动机，包括一些动力机械。 但是我们在朝鲜市场呢，因为原来一直没有来过，所以说我们基本上没有销售，所以这次呢也非常感谢这次这种机械展给了我们一个专业的一个展示平台来展示我们的产品。我们是希望能在这里寻找到专业的合作方，然后走代理合作的模式，然后希望我们的产品能通过代理的渠道，然后深入到朝鲜市场。 최근 온유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물과 적은 양의 연료로 기관을 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의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어낸 수소가스를 기관의 연료와 함께 공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선박기관에 설치해서 40분간 여행했는데 0.5리터의 디젤유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전보다 연료를 절반이나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온유한 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할 수 있는 록셋 타일을 인도로에 깔아서 그 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타일 판대기는 사람의 발이 타일을 깐 바닥을 딛는 순간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5 내지 7와트의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타일 판대기가 1200만 번 돌리울 때 생기는 전기 에너지로 만 대 이상의 손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유한 나라에서 제3차 국제 로봇 올림픽 경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서 내놓은 수많은 로봇들이 무용과 권투, 육상을 비롯해서 2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기 대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 것은 권투 경기에 참가한 로봇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